저희가 그 이산가족 그 상봉행사 뭐 장면들을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2004년도였습니다. 그 상봉 금강산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상봉 현장의 영상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예, 보고 그때 꽤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예. 영상 함께 볼까요?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오늘 금강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북에서는 막내 이모를 만났습니다. 이모기가. 언니. 언니 어서. 전자다. 제가 장남이고 문재인 제 처. 제 아들. 아버지 어머니 다 모시고 고생 많이 했다고. 결국 다가온 마지막 이별의 순간. 여러 번그 신청을 하셨다면서요, 이산가족 상봉 원래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받았는데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막 거의 뭐 일차기다시피 제일 먼저 가다시피 부산 영도구청에 가가지고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정작 이제 우리 쪽 그 이렇게 상봉 신청은 이제 순서가 오지 않았고 한 번도 이렇게 당첨이 되지 않았고 네. 이모님이 북쪽에서 신청한 게 그게 이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제 선정된 것은 그때 청와대 떠나 있을 때였는데 네. 상봉 행사는 제가 이제 시민사회 수석으로 복귀하고 난 이후에 예. 이제 이루어졌고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여섯 남매의 제일 이제 마치셨는데 요 이모님은 맨 막내세요. 그런데 이제 이모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오시고 난 이후에 태어난 막내 동생. 그러니까 알아보셨.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시집 오시고 네. 난 이후에 친정에 네. 이제 갔을 때 그냥 갓난 애기를 네. 때 몇 번 이제 본 적이 있을 뿐 같이 이제 뭐 자라나거나 생활하거나 한 경험은 없는 거죠. 제가 아마 우리 평생 이제 어머니한테 제일 효도했던 게 아마 이때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갔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옛날에 네. 그 KBS가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네, 누가 그 사람 모르시나요? 그 행사를 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는 그 방송 시간 내내 그것만 테레비 앞에서 떠나지를 못했어요. 네, 어머님은 이제 이모님이 되시는 거지. 아버지 엄마 살아있어. 아버지 살아요. 아주 밝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진 사연 들으면서 울고 또 때때로 또 상봉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 상봉이 이루어지면 또 부둥켜 우는 모습 보고 또 함께 울고. 나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산 가족이시니까 다른 분들의 이산에 대해서 공감. 하고 같이 이제 아파하시는 것으로 때부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뿐만 아니라
행여 그 속에 어머니가 아는 분도 있을까라고 그렇게 열심히 본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처음에 이렇게 아까 이제 이모님 오시는데 정작 우리 어머님은 금방 알아보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시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척 보니까 우리 이모님인지 어떻게 해요?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 그 시절 그 연세 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마 이제 시골 생활을 해서 그런지 얼굴이 좀 더 깨끗해진 거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뭐 영락 없는 우리 이제 어머니 약간 좀 젊었을 때 모습이어서 저는 금방 이제 이모님인지 알아봤어요. 그때 신기하네요. 예, 그랬었어요. 근데 예, 정말 이게 상봉행사가 아쉬웠던 게 2박 3일이지만 중간에 이제 만날 수 있는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서너 번 이렇게 마련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2시간씩인 거예요. 그게 한 2시간 정도 이야기가 이어지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열리면서 좀 더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게 되는데 그 순간 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좀 있다가 또 다시 만나면 또 대면대면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뭐 2시간씩 여러 번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룻밤을 같이 자게 해준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예. 그 뒤에는 어떻게 한 번도 연락이 안 되신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렇게 한번 만나고 나면 후속으로 뭐 서로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처음이자 헤어진 것이 이제 마지막이었고 예. 워낙 상봉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오는 것은 어렵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개방되지 않으면 이제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빠른 시간 안에 효도 한 번 더 하셔야죠. 효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처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공감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선 상봉 행사를 하는 것으로 우선 이제 합의문을 발표를 했는데 남북은 오늘 빠른 시일 내에 상설 면회소를 열기로 했고 화상 상봉과 영상 편지 교환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이제 상봉 행사 때는 1층만 다시 개보수 해가지고 네. 행사를 한 겁니다. 지금 나머지를 다 이제 보수를 마쳤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 그런 곳을 개보수 해주려고 그래도 우리 이제 물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유엔 제재에 대한 예외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이제 자꾸 이제 걸리는 거죠. 시설은 이제 갖춰져서 이제는 그래도 서로 뜻만 맞으면 네. 가능하게 되었는데 곧 가능하리라 믿어야죠. 예, 제가 네. 왜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예, 최선 다하겠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또 매년 뭐 그 명절 때마다 그러겠지만 굉장히 마음 먹먹해지고 적적할 때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산 가족 여러분께 힘이 되는 메시지 전해주시죠. 네. 예, 사실은 지금 이산이 지금 이제 70년인데 또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우리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은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산 가족들의 상봉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인도주의적인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상봉 행사도 더 늘려나가고 또 상시적인 상봉 또는 화상 상봉, 고향 방문, 성도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산 가족 분들은 건강만 좀 잘 챙기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